사실 실내 튜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마루 더벤의 벤입니다. 자, 오늘 KA4 7인승 차량의 요트 우드플로어 바닥 작업과 차박 레일 연장 작업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티크 바닥부터 차박 레일 연장 공간까지 여러분들에게 꼼꼼하게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외장 색상은 이제 블랙의 외장 색상을 가진 K4 차량이고요. 늘 그렇듯 바닥 작업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인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열에 릴렉스 시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열 쪽에 조금 더 투자를 하는 차량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2열 시트에 탑승을 하셨을 때 이제 내부 공간의 그런 고급스러움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한 요트 뉴티크 바닥을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색상이 지금 새들 브라운입니다. 그래서 새들 브라운 색상에 어울리는 브라운 계열의 우드 플로어를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트 바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말 뭐 다양한 장판 작업들을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장판들을 제외하고 바닥 작업 중에서 가장 최고급의 실제 요트에 들어가는 바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쪽에서 봤을 때에도 정말 고급스러운 색상과 또 철판 위에 직접 작업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의 내구성, 그리고 실제 요트에서 이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바닥이라서 그런 제품의 안전성, 차량에 탑승했을 때 안전성이나 그런 바닥 작업의 바닥 그런 관리, 청소면에서도 상당히 뛰어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지금 3열 쪽에 구멍이 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열 싱킹 시트를 올렸을 때 시트를 고정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품의 하자가 아니고 원래 뚫려 있는 곳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뉴티크 같은 경우에는 철판 위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굴곡이 많은 1열과 4열에는 이제 엠보싱 장판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4열 시트를 꺼내놨을 때에도 정말 깔끔하게 바닥 전체가 덮여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엠보싱 자체만으로도 작업이 가능하고, 일체형으로 본드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있으신 오너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시는 바닥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티크와 함께 사용했을 때에도 저희 더빈이 또 카니발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작업의 완성도 그리고 퀄리티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깔끔한 요트 작업이고요. 사실 실내 튜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바닥 작업 하나만 좀 고급스럽게 들어가도 차량 내부 분위기가 확 바뀌기 때문에 튜닝에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내부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우드플로어 바닥을 제가 강력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메인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갈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원래 신형 카니발의 경우에는 2열 앞부분이 단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일이 연장되지 않고 단차가 존재해서 탑승했을 때에도 살짝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특히 3세대를 타셨던 분들은 좀 어색할 만한 그런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2열 시트 앞부분에 단차를 없애고 직접 평탄화를 진행한 다음에 그 평탄화를 진행한 공간만큼 레일이 연장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략 한 15cm 정도의 2열 레일을 앞으로 당길 수가 있어서, 2열 레일이 앞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3, 4열 비어있는 뒷공간을 좀 더 넓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열 시트 레일 작업을 완성을 했을 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열을 앞으로 쭉 밀었을 때 콘솔을 넘어서 시트가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 쪽에 있는 시트와 한 아까 말씀드렸던 15cm 정도의 공간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시트를 앞으로 밀어서 뒷공간을 여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쪽에서 봤을 때 15cm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차박을 하실 때는 이 공간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2열 시트는 순정 레일의 포지션에 제가 둔 상태인데, 저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뒷공간 차박을 쓰실 때 2열 문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사실 불편하게 되고요. 누웠을 때에도 그렇게 완벽한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박을 즐기고 싶거나 이 뒷공간 7인승의 이 3, 4열 공간을 넓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차박 레일 연장 작업 하나만으로도 이런 공간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맞춤 제작한 7인승 전용 차박 매트를 사용을 하시면은 이 4열 부분과 3열 부분에 약간의 단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무 판자를 대서 어느 정도 평탄화를 시켜주고 매트를 깔아서 완벽한 차박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카니발 전용 허니콤 블라인드를 설치해 놨기 때문에 차박을 즐기시거나 평상시 주행 중에도 햇빛을 가리면서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한 최고의 제품까지 허니콤 블라인드까지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특히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렁크 부분에도 완벽하게 허니콤 블라인드 장착되고 LED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여러분들이 LED등까지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서 뭐 차박 시에나 평상시 짐을 꺼내시거나 하실 때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영상으로 따로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룸미러가 블랙박스가 달린 룸미러 중에 이렇게 카메라가 들어간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치해드리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쪽과 전면부와 후면부를 모두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룸미러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트렁크가 열려있어서 하늘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화질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구름이 정말 선명하게 나올 정도로 아주 깔끔한 화질을 보여주게 되고 뒷방향을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고 앞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넓은 화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룸미러 역할 모두 해주는 제품이라서 이렇게 함께 설치하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7인승 차량 차박 내일 개조와 누티크 바닥 소개해드렸고요. 그 외에도 허니콤 블라인드와 룸미러 블랙박스까지 함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단품으로도 모두 가능하고 세트로 하셨을 때에는 훨씬 더 아름다운 제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래 번호로 편하게 전화 주셔서 K4 차량 튜닝 개조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